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현장의 생생한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부동산 첫 번째 시간은 청량리 소식입니다. 도움 말씀 주실 삼성부동산 남태훈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동네 부동산 첫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손님입니다. 아, 네. 부담감이 막중합니다. 아, 부담 내려놓으시고. 네. 첫 번째 시간이니까 네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부동산 대표 남태훈입니다. 오늘 우리 동네 부동산 첫 시간을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잘 돼서 이 코너가 앞으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잘 나가는 코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소식 전하는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볼게요. 지금 우리 삼성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네네. 여기가 지금 전농동이죠. 전농동입니다. 네. 이 전농동 주변이 이제 청량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량리 인근에 네. 이런 집값 동향은 어떤지 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전농동이요. 아파트랑 일반 주택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 좀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계속된 어떤 규제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보합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에 비해서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가격이 올랐습니다. 아, 그러네요. 비율로 따지면 한 6에서 7% 정도 올랐고요. 요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평당가로 네. 보통 주택들은 그 토지 면적을 평당가로 이제 계산해서 그렇죠. 가격을 매기는데 한 네. 200만 원 정도 평당 그 정도 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아파트만 참 관심이 많았는데 네. 이제 청량리 이쪽이 아마 이후로도 저희가 질문에 나오겠지만 워낙 좀 개발들이 있다 보니까 네. 아파트가 아닌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도 상승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런 비아파트에서 6에서 7%면 상당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엄청 많이 오른 평당 겁니다. 평당 200이니까 네. 네. 굉장히 비아파트의 인기는 좀 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주택 매매 현황을 좀 알아봤고 집값 네. 현황을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매매 말고 네. 이제 전세 월세 이런 임대차 시장의 가격은 좀 어떻게 형성되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사실 역시 아파트랑 주택을 좀 비교해서 보자면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임대차 3법에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그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가격이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 같고 반면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아, 주택 전세가. 네, 그래서 가격으로 말씀드리면은 방 두 칸 정도 되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네.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 세 칸짜리 이런 주택들의 전세 같은 경우에는 약 4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 전세 시세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전세 같은 경우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네네.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이제 이런 청구해가지고 또 임대료를 마음껏 못 올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네. 그런 보합세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역시나 매매와 마찬가지로 예, 예. 비아파트 쪽에서는 이렇게 뭐 투룸 같은 경우에 방 두 개짜리 네. 뭐 전세가 뭐 한 2, 3천 올랐고 방 세 개짜리는 4, 5천 오르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올렸습니다. 이게 특징적인 게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거주를 오래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는 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데요. 그쵸. 주택들은 사실 이렇게 거주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갱신 청구권이 있음에도 청구하지 않고 또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좀 전세금이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잠깐 거주하다 나가는 곳 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자 이제 이런 집값이나 그 다음에 전세 월세 이런 가격 동향 살펴봤다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좀 거래 현황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네. 이 청량리 주변에 이 주택 좀 거래 현황은 어떤지 거래가 네. 좀 많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네.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관심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연락은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청량리 지역이 개발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그쵸. 전반적으로 개발지다 보니까 많은 호재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연락들을 많이 오세요. 특히나 네. 투자자분들 많이 오시는데 이게 실제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무래도 뭐 다양한 뭐 대출 규제라든지 네. 뭐 아니면은 뭐 정책 좀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네. 어쨌든 이런 매스컴에서 나오는 분위기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다라는 그
언론이 계속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좀 부담을 느끼셔서 그런지 네.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입질은 있는데 그렇죠. 딱 물진 않는다. 그렇죠. 이게 가장 좀 적절한 표현일까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역시 워낙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또 모르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네네. 출범하고 나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 네. 이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행한다면 네. 혹시 그때는 이런 쪽 주변에 네.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요? 나오겠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저희가 어떻게 그런 거를 좀 느끼냐면 네. 실제로 이 주변에 계신 집을 갖고 계신 집주인분들 연락 많이 오세요. 이번에 대선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될 건데 네. 뭐 말을 듣자 하니 이런 일시적으로 좀 규제를 완화해준다더라. 네, 네, 네. 그럼 내 거 팔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네. 문의를 많이 주세요. 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만약에 그 규제 완화가 현실화된다면은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 중에서 이쪽에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이제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받으면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반대로 집을 사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네네. 이쪽 지역이 워낙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번 기회에 또 따져보면 그럼, 주택을 구입할 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매매 시장에서 거래 현황을 알아봤다면 네. 이번에는 이제 전세 월세 시장에서 좀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네.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 전농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청량리역 뒤편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청량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 동네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전월세 수요자들은 늘 꾸준해요. 청량리역이 아시다시피 노선이 굉장히 많고 네. 또 도심으로 직접 들어가는 이러한 철도 노선이다 보니까 그쵸. 직장인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근 몇 년간 이 아파트 임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엄청 그렇다 올랐죠. 보니까는 네. 이렇게 높은 임대 가격에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이 전농동 지역에 있는 주택 좀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가 이 주택들을 찾아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전월세 수요는 굉장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교통이 좋고 네. 사실 뭐 이제 서울 동북권에서는 거의 거점이잖아요. 네네. 이제 도심으로 오기도 좀 좋고 워낙 노선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교통편이 네. 그리고 이제 좀 경기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쉽잖아요. 네. 동북쪽으로. 노선버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많은 수요가 전세 월세는 좀 활성화되어 있다. 네.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섯 번째입니다. 앞서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이 청량리는 동북권의 거점이다 보니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정말 천지개벽 할 만큼 네.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엄청 바뀌었죠. 자, 그러면 또 앞으로는 네. 이런 개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청량리라는 지역이 말씀하셨다시피 천지개벽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청량역 딱 가보시면은 정말 웅장한 건물이 보여요. 맞아요. 저도 네. 그 인터뷰하려고 오다 보니까 네네. 그 청량역을 지나왔는데 네.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안 보이더라고요. 거의 공사하고 있는 건물이 가려질 정도로 네. 굉장히 높은 건물이죠. 네. 65층짜리 이제 롯데캐슬 엘스카이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바로 옆에도 50층 규모의 이제 한양 수장이라든지 50층대 규모의 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40층대 규모의 이제 해링턴 플레이스 네. 이런 대규모 건물들이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새로 신축되고 있고요. 내년 중반쯤 되면은 아마 입주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는 청량리역 주변으로는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확 바뀔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청량리역 뒤쪽으로는 청량리 재개발 구역들이 여러 군데 진행 중에 있고 그렇죠. 또 청량리역 아래쪽 이제 저희 사무실이 있는 전농동 네. 쪽에도 뭐 전농 8구역이라든지 전농 9구역 같은 이러한 재개발 구역들이 현재 활발하게 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 청량리 지역의 변화가 굉장히 기대가 크게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재개발 말씀하셨지만 또 정말 청량리에는 네. 너무나 유명한 아파트 있잖아요. 그렇죠. 리주 아파트도 그렇죠. 정말 오래돼가지고 이게 과연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되게 말이 많았던. 네. 근데 이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 좀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제가 리주 아파트를 까먹었는데요. 네. 리주 아파트도 현재 안전진단 통과해서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이제 결성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재건축 사업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전농 8구역, 9구역도 좀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전농 8구역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게 2008년도에 여기가 구역 지정이 됐던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지역이라서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쵸. 작년 12월 달입니다. 드디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아, 이제 시작되네요. 네, 네, 이제 시작이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또 그에 더불어서 최초에 설계했던 이 설계
세대수가 있었거든요. 약 네. 1500세대 가까이 되는 설계가 있었는데 이 설계를 변경하면서 1800세대 가까이 좀 일반 분양을 늘릴 수 있는 네. 그런 세대수로 좀 세대수 변경을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됐건 간에 좀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청량리 구구역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다양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정책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공공 재개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올 상반기 정도에 아마 시공사를 선정한다고 네. 들리는 얘기에는 네. 이렇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공공 재개발이다 보니까 네, 네. 상당히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이고요. 전용 8구역 같은 경우는 1500세대에서 1800세대면 네. 어쨌든 일반 분양분이 느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사업성이 좀 올라가겠죠. 그럼요. 조합원들의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조합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이 네. 많죠? 아우 너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예. 예. 자 지금 현재 정부 네. 문재인 정부죠. 네네. 현재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아직 이제 정부가 안 바뀌었으니까 네. 이 현 정부 시절에. 정말 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엄청 많죠. 스물 몇 개죠? 아,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24번째까지는 기억을 했는데 네네. 그 뒤부터는 기억도 안 납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자,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다 보니까 네. 이런 정비사업도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 외에 네. 뭐 공공 재개발이다, 공공 재건축, 그리고 도심 복합사업, 또 신속 통합 기획 그렇죠. 거기다가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모아주택, 모아타운까지 정말 이 정비 사업이 다양해졌거든요. 네. 근데 앞서 이 청량리는 네. 개발적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청량리 주변에 제가 먼저 언급했던 그 많은 정비 사업들 중에서 좀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네. 좀 간략하게 부탁합니다. 어찌 보면 청량리 지역이요. 그렇게 정비사업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 현재 진행되거나 나와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대표적으로 전농 8구역 같은 경우에 저희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데 8구역은 네.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네.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현 문재인 정부입니다. 현 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이런 개발 사업들 중에서 그나마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 이 공공 재개발 사업이 전농 9구역이고요. 네. 또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이 새로 되면서 네.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 신속 통합 기획 같은 경우에 이 위쪽에 떡정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네. 떡정교 바로 위쪽에 보면은 다리 이름이 특이합니다. 네, 다리 이름 저도 실제 이름 맞아요. 놀랬는데 실제 이름입니다. 떡정교라고 네. 있습니다. 떡정교 바로 위쪽에 신속 통합 기획 이제 민간 후보지가 선정돼서 청량리동에 네. 선정되어 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전임 정부와 또 새로운 시장이 내세운 이런 정책들이 다양하게 정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이곳 전농동 또 청량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재개발 사업과 또 재건축까지 정말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량리입니다. 정말 청량리 가치가 갈수록 더 좋아지겠네요. 네, 진짜 앞으로 몇 년 뒤면은요 네.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화해서 좀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길을 헷갈리실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저하고 우리 대표님께서 네. 지금까지 계속 언급했잖아요. 네네. 이 청량리라는 곳이 지금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인지 이 실수요자나 네네.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네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실거주자나 이 투자자분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 네. 아, 이런 물건이 좀 있습니다. 라는 게 있다면 소개 부탁합니다. 사실 이 동네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죠. 2500세대 가까이 되는 이 레미안 크리스티 아파트가 실거주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위치도 너무 좋고 네. 단지도 굉장히 잘 지어놔가지고 실거주하기가 너무 좋은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평대, 34평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가 약 16억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급매로 나오는 것들은 한 15억 선에서도 나오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네. 실거주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25평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가 약 13억에서 13억 5천인데 좀 이제 급매로 나온 네. 물건은 12억대에도 있습니다. 싸게 나왔네요. 네, 네. 싸게 나온 것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실거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아파트랑
좀 다르게 주택 같은 것도 굉장히 수요가 많거든요. 특히나 네. 투자자분들에게 좀 좋은 물건들도 많이 있는데 전농 99역 쪽 같은 경우에 입주권 나오는 물건이 현금 약 한 7억 원대에서 네. 이제 구입하실 수 있는 물건들이 있고요. 또 전농 89역 같은 경우에는 현금 한 10억 원대 정도 갖고 계시면은 투자하실 네.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와 더불어서 또 우리 사무실 앞쪽에 보면은 사실 재개발 지역에서는 구역 지정에서는 좀 빠졌지만 재개발을 앞으로 좀 추진하려고 하는 이러한 지역들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주변 지역이 개발되다 보니까 이러한 개발의 효과를 보신 이러한 지역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압력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평당가로 주택 같은 경우에 뭐 2,500에서부터 3,000까지 또 좀 도로가 있는 부분은 좀 3,000 초반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으니까 좀 평수도 다양합니다. 뭐 20평대도 있고요. 30평대도 있어요. 뭐 낮게는 10평, 10평대도 있으니까는 네. 다양한 가격대의 물건들 확보하고 있고요. 여기에 내가 거주하면서 좀 월세라든지 이런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주택들도 다양한 가격대 좀 주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뭐 실거주 쪽으로 네. 아파트를 기준 해가지고 30평대와 20평대 시세와 그리고 조금 더 금매로 좀 낮게 나와 있는 네. 물건 소개해 주셨고 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가 거주하면서 이렇게 연금처럼 월세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다가구 주택도 언급해 주셨고 그런 다가구 주택은 실투자금이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실제 투자금이 이제 보통은 이제 월세를 받으시기 때문에 보증금이 많이 높지가 않거든요. 좀 낮겠죠. 네. 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요. 실투자금으로 약 한 7억대, 8억대 네. 정도 선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는 물건들이 좀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재개발 구역에선 빠졌지만 네.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재개발이 될 만한 만약에 땅이 좁다면 뭐 이런 소규모로 뭐 가로주택이나 아니면 모아주택 네. 이런 것 좀 가능할 만한 곳들 네. 이런 곳들도 미리 선점해서 갈 수 있는 물건 소개해 주셨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 금액대가 한 현금 7억 정도라고 네. 하셨으니까 네. 또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아니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이 청장리가 워낙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 많이 바뀔 것이다. 그만큼 이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강남 못지않게 이제 어느 정도 이 값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여러분들이 바라실 때는 뭐 한 2, 3억 바라실 텐데 사실 그런 물건은 이제 이쪽 지역은 좀 어렵고 그렇죠. 이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7억 정도는 보셔야 된다 라고 네. 하셨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실거주 목적이나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이쪽 인근인 청량리 주변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아래 전화번호 나갑니다. 여기 전화하시면 옆에 계신 남태웅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많은 전화 부탁드리고요. 이번엔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마지막인데요. 네. 이렇게 정말 바쁘신 와중에 네. 사실 인터뷰 와중에도 굉장히 손님이 많이 오셨어요. 인터뷰 때문에 잠깐 좀 못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장시간 동안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부동산쇼 네. 애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마디 그리고 지금까지 오셨던 것처럼 네네. 앞으로도 이 중개업소에서 오랫동안 영업하실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 삼성부동산 자랑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 박찬욱의 부동산쇼 오늘 이제 우리 동네 부동산 첫 코너로 네. 제가 이제 첫 출연을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도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부디 이 코너가 오래오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네,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저희 부동산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 전농동 지역에서 이제 영업을 시작한 지 벌써 12년 차 되는 오래된 사무실이다 보니까 네. 그만큼 이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도 좋고 또 그만큼 물건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거주 하시려는 분들도 좋고요. 뭐 투자하시려는 분도 좋습니다. 어떠한 분들이라도 다 그에 맞는 물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저희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현장의 생생한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부동산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지역 찾아가서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